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조선 해운주들에 대한 관심 좀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주를 좀 골라봤습니다. 특히 목표주가 상향된 종목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펜오션을 준비했는데 펜오션은 국내 벌크 선사인 거 아시죠? 그 부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벌크선 운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BDI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 벌크선 운임지수가 최근 2300을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 상회를 하면서 고공행진 중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또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이 중요한 게 중소형선 시황이 강세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사이즈별로 있거든요. 일단 파나막스급 있고 그리고 이제 수프라막스급 있고 이제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케이프 사이즈가 있습니다. 파나막스급 같은 경우에는 6만에서 한 7만 톤급 되고요. 그리고 수프라막스급은 5만에서 6만 톤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케이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5만 톤급 되는데 어찌됐든 중소형성 시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파나막스급 운임과 수프라막스급 운임이 전체 운임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 에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변동성이 큰 대형사, 대형선에 좌우되는 시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대형선 이 부분이 시황을 이끌다 보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나 현재 시황은 그게 아니라서 오히려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안정적으로 이 시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드라이벌크선 시장이 메이저 화물, 뭐 철강성이나 석탄 싣는 거 그 의존도가 현재 축소가 되고 있는 반면에 사실 곡물과 그리고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화물의 성장에 영향을 받게 되고 있다라는 건데 곡물 부분을 좀 언급을 했잖아요. 최근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한파도 있었고 러시아 곡물 수출세 인상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떨어지는데 수요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곡물, 마이너 화물의 성장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작은 선형으로 갈수록 수주 상고가 매우 얕다라는 흐름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 수급 불균형이 앞으로 운임의 구조적인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임 상승 이런 부분에서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펜오션의 분기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가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이 6,360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3% 정도 증가, 그리고 분기 대비해서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54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거의 50%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매출액도 늘 거고요. 영업이익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20% 증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운영성대 확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말은 217척 선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240척가량으로 운영선대를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분기는 이러한 효과가 좀 반감되지만 2분기는 받아갈 것이라는 게 결론인데 일단 작년 4분기 확약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운임이 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용선을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상승한 운임의 영향을 좀 덜 받아갈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운임 상승에 대한 그 실적은 2분기에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대신 2분기에는 운임 상승 효과와 선대 확장 효과를 모두 이중 호재를 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운임 상승 효과, 선대 확장 효과 2분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해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기존 7,000원에서 8,500원으로 한 20% 이상 올려잡았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중요한 흐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주가 상승이 될 수 있을지 목표 주가 상향의 이유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내 벌크 선사 그 부분이죠. 저희 펜오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SD 엔진입니다. 최근 또 증권사에서 많이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HSD 엔진은 목표 주가 14,000원과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 모멘텀이 여기 다 나와 있어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선박 엔진에 대한 수주 계약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고 HSD 엔진 이 입장에서는 봤을 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영업 실적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런 두둑함도 맛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호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의 동시 시청 청취자를 보유한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라디오 이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이저 언론 경제지에서는요. 몇 년 전부터 선박 연료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소개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욱더 두드러진 영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서방 세계에 대한 핵심 화두는 아무래도 기후변화와 환경 규제입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의 자금줄도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부분은 한국 조선사들이 그 주요 고객들이 유럽 선사들입니다. 선주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신경 쓰는 거고 그리고 이들에게 선박 금융을 하는 유럽의 은행들이 ESG 또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방식이 대출해준 기업들의 그 이산화탄소의 배출 총량을 그 해당 은행들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합산한다라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선사들의 선박 교체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다라는 부분으로 앞으로 이쪽에서 얻을 수 있는 낙수 효과도 분명히 한국 기업에게는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초부터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실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있습니다. 지금 선박 연료의 변화, 뭐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얘기가 되고 있듯이 석유 연료에서 LNG, LPG 같은 대체 연료로 현재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가 HSD 엔진으로 뻗어 올 텐데 올해 1분기 수주 실적이 최소 3,5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는데 이 금액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량의 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쪽에서 이미 신호로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조 원가량의 아주 무난한 선박 엔진 수주 실적이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엔진 가격 역시 높아질 가능성 주목하라라고 전했습니다. 중요할 것 같죠? 이 부분도 여러분 잘 파악해 보시고요. 투자 의견 매수예요. 그리고 목표 주가 업데이트거든요. 14,000원 유지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바다의 왕자들이 될 수 있을지 HSD 엔진 그리고 펜오션 오늘 펜오션을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